그만 싸우고 그래, 25년 만에 만났는데 뭐 서로 궁금한 거 없냐? 나는 성우한테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 그 법당에 있잖아. 법당. 불상. 불상. 그 18K냐 24K냐? 야, 그걸 나 이렇게 까보고 싶더라고. 야, 네가 한번 깨물어 봐. 이빨 들어가나. 아, 야. 장난해 지금? 어? 야, 가족은 건들지 말라 그랬지 내가. 어? 야, 나한테 물어봐. 나에 대해서 물어봐. 알았어, 알았어. 그래. 너에 대해서 물어볼게. 너 얼굴 보면 드는 생각인데 어디까지가 얼굴이냐? 야, 얘 보면은 아파트 베란다 확장한 것 같아. 야, 궁금해? 알았어, 봐, 알려줄게. 어디까지 얼굴이냐고? 야, 봐봐. 자, 봐봐. 자, 이거 붙은 데까지가 얼굴이야, 이거. 어? 여기 머리, 얼굴, 위, 머리, 아래, 얼굴,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야, 그대로.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그대로야, 그대로야. 어? 그대로야, 아주. 그대로야, 아주. 유치한 게 그대로야, 아주. 뭘 그대로야? 진짜. 괜찮아? 스님이 목탁 안 치고 사람 친다. 어? 너 목탁이야, 왜 목탁인지 알아? 왜 목탁이야? 목을 탁 두자. 목탁 두자. 야, 너. 너 거기 가봤니? 그런데? 거기 어디? 지옥. 지옥에 나가버려. 지옥 가자, 진짜. 지옥에 나가버려. 아, 지옥이야. 지옥 가라 하지 마. 나 스님이야. 스님은 환생하는 거야, 알아? 너 껌으로 환생해라. 껌 왜? 확 씹어버리게. 아, 야, 그만 좀 하라니까. 확 씹어. 야, 너네 진짜 그만 좀 해. 이럴 때가 아니야. 왜, 왜, 왜? 오늘 우리들의 첫사랑 수지 온다. 야. 야, 수지 온다고? 알지, 수지? 야, 그 예쁘고 청소해도 수지? 그래, 얼짱 수지. 야, 진짜 수지 오는 거야? 야, 겨우 불렀어. 오늘은 외박 하는다. 야, 외박? 오늘은 수진의 집에 가서 라면 먹을래. 몰라, 몰라. 오늘은 모든 걸 내려놓을 거야. 내려놔. 야, 수지 온다니까 좀 긴장되지 않냐? 야, 떨리지, 야, 떨리지. 나 오늘 어떠냐? 야, 아이돌 같아, 너는. 아, 진짜? 야, 나 어떻게 아이돌 같니? 너 그냥 돌 같아, 돌아루바. 혼자 왔을까? 어서 왔을까? 머리 밀었을까? 빡빡 맨들맨들 왔을까? 야, 너 돌아루바가 무슨 색인지 알아? 무슨 색인데? 그래, 이 새끼야! 너 내가 자주 마신 차가 뭔지 알아? 무슨 차인데? 어이, 그래, 이 새끼야! 너, 자, 가지 마! 장난하고 야, 야, 정신 없어! 나 진짜. 내 여신이가! 내 여신이가! 너무 제 벌어진 이날 보지 마시고요. 아, 저기요. 아, 내가 젊은 나레이터 모델 보내달랬는데 왜 아줌마 나레이터 모델이 왔어? 여러분, 제가 우리 수지입니다. 수지라고? 네가 사탄의 지옥으로. 사탄은 약수의 지옥으로. 야, 성수의 이름으로. 야, 성수의 이름으로. 야, 성수의 이름으로. 야, 수지구나 이거.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어머어머, 성우. 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옷 입을 때 태가 좋더니만. 아, 알아준다, 기록자 아, 길잖아. 맞아, 맞아, 맞아. 스님 복장 입었는데도 야, 태가 난다. 야, 스타일 산다, 야. 야, 그렇네. 얘가 무슨 스타일이 사니? 패션을 팼잖아, 알겠니? 아, 산 속에 있어갖고? 너 마지막으로 산 게 조다슈지. 조다슈라니, 진짜 말하는 거 봐. 야, 패션하면 나지. 봐봐. 오. 딱 발목 양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목 그렇지. 양말 딱 신으니까 복숭아뼈 보이고. 야, 패션의 완성 아니야. 맞네, 맞네. 야, 저래 있으면 무슨 패션 모르는 줄 알아? 산속에서도 패션 다 따라가, 알아? 응? 야, 야, 누가 그래? 나도 이런 거 신었어. 장난해? 야, 발목 양말. 너만 발목 양말 신어? 성우도 발목 양말 신었는데? 야, 하지 마.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괜찮네. 야, 저기 안 보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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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발가락이 그냥? 발가락이 한 명이 넘어. 어쨌든 오늘 오픈한 날이니까 음악 신나게 틀어놓고 춤 좀 추자. 그래, 동생들끼리 신나게 놀자. 신나게 놀자. 야! 슬픈 생각, 야, 슬픈 생각, 꿈속에서 목사됐던 생각.